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 또 축복받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 가요방송을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신지 모르겠어요. 에브리데이 해피게이트. 이 축복단 장소가 이 에브리게이트 우리 한국 가요방송 문만 열고 들으면 누구든지 그 다음날 스타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쪽에서라 서쪽에서라 왜 이렇게 이런 그런 축복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수님들이 일약 스타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또 저 지방에서 또 한 분이 올라오셨네. 유튜브를 보고. 우리 김재영 가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재영 가수도 이제 어려서부터 가수가 꿈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가수 꿈 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오셨는데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두 곡 정도 선을 보이겠답니다. 가슴 아프게 정주지 않으리 이렇게 두 곡 우리 김재영 가수님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가슴 아프게 먼저 보냅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우리 김재영 가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재영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보다 정이었네.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정두지 않으리라, 정두지 않으리라. 보다 깊은 정은 두 번 다시 주지 않으리. 가수님이 아, 저 지방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유튜브를 보고 오셨는데 아 옛날에요 가수 꿈 너 커서 못 하들래 그러면 가수 아니면 대통령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깬지발 이렇게 딛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꿈을 오늘 실현하셨네. 이게 방송국 무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방송국 무대가 드물어요. 지금 한 30평 되는데 이거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무대입니다 이게. 예. 근데도 우리 김지영 가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주지 않으리 가슴 아프게 이렇게 하셨는데 예, 내일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저 대시를 하겠어. 예, 얼굴도 예쁘지만 또 목소리가 좋으니까 응? 이제 내일부터 막 응? 연락이 오고 난리 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가요방송 홍보가수로서 예, 오늘 노래를 또 사실 두 곡을 골랐습니다. 예, 골라가지고 본인이 정식 한국음악 제작권을 올리면은 국민 가수로서 활동하세요. 그런 문제 통장에 돈도 들어오고 아이고 이제 국가 공무원이 이제 공인 가수예요. 출세하는 거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 김재영 가수님 큰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예, 얼굴이 잘 생겼잖아요, 첫째. 이 얼굴도 한몫하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 김재영 가수님 정주지 않으리 가슴 아프게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고. 예. 다음 기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아주 복이 있는 날이네. 아니 지방에서 우리 저 김지영 가수가 열차 타고 오질 않았나. 또 우리 또 홍보 가수 우리 또 강줄기 가수님이 예, 타이틀곡 우리 음반 발표를 예, 옛날에 그러잖아요 가수 언제 데뷔했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수들한테 그죠? 데뷔 날짜가 언제냐고 그럼 2020년도 5월 달에 예, 우리 강준구 가수님이 데뷔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50년 동안 가수가 꿈이었는데 예? 그 가수의 신을 오늘 하셨는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런 날은요 이 판금사보다도 더 그 집안에 출세하는 큰 인물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가수 한 분이 나오면 예? 집안의 판금사보다도 더 출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응? 세계 챔피언이 이제 탄생한 거죠. 그러면 징계가 가르치고
향유 잔치를 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떡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강줄기 가슴을 위해서 큰 잔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 진깨가리 치면서 크게 시청자분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야 뭐 좀 하면 좀 땀이 나고 좀 힘들겠지만 시청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죠? 옛날에 잔치날은 거의 다 진깽가를 치고 앞뒤로 다 돌고 그랬어요. 집안을 동네 잔치하고 그랬어요. 아 대통령도 원래 대통령도 하면 대통령 시골에 그 고향에서 두고 잔치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가요방송 우리 가수님들이 한 200명 이상 되는데도 한 번도 이런 잔치를 안 해줬네. 근데 우리 강준기 박수 한번 보내줘봐요. 우리 강준기 가수가 처음 이런 또 이제 디프리 잔치를 하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네요. 그것이. 그죠? 이게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준기 가수님 모시고 같이 진깨가를 예, 치면서 이렇게 우리 한 바퀴 돌면서 예, 이렇게 멋있게 우리 조감독도 좀 징을 좀 쳐주세요. 못 치지만은 네. 원래 농악 하셨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이? 창도 하고 예예 예. 우리 저 농악 창을 하신 분이에요. 원래 이 벨리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예 그래서 오늘 징 치고 한 바퀴 백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즐겁게 봐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고 예, 흥겹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힘들다. 아, 힘들다.